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하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래도 마지막으로 보너스 스테이지 컨텐츠가 남아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7번째 보너스 스테이지 컨텐츠는 바로 염색코드 자신있니.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색깔을 보고 답을 맞추면 돼요. 예시는 당연히 마비노기 지형 코드입니다. 마비노기 지형 코드로 했고, 재미로 하는 거라서 총 5문제 정도가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자, 준비해서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예시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느 코드일까요? 참고로 이 염색, 이 색깔은요, 마비노기에 있는 지엄입니다. 지엄. 그러니까 일반적인 색상이 아니에요. 마비노기에 있는 지엄이에요. 마비노기. 자, 어떤 걸까요? 맞춰보실까요 여러분들? 본인이 색상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 맞춰볼까요? 좀 어렵나요? 아, 코드 말고 이거 이름 맞추는 거. 이름. 이게 무슨 지엄입니다 하고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시안 블랙 나오고요. 참고로 자, 블랙 계열이고요. 제로 영웅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거 문제 다 줬다 지금. 카즈윈이 그냥 아닙니다. 땡. 카즈윈이 제로 영웅이야? 아니잖아. 자, 시안 블레인가 제로는 프로페서인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고. 오. 자, 더 맞추실 분이 없으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정답은요. 누구? 예시 문제. 자, 예시 문제예요. 자,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 멀린 시안 블랙입니다. 시안 블랙. 네, 시안 블랙이라 하신 분들. 네, 맞추신 것 같고요. 아마 시안이나 뭐 똑같은 것 같으니까. 멀린 시안 블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끝나고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1번 문제 갑니다. 자, 블랙 계열입니다. 블랙 계열. 자, 이 중에 가리불 리불 안즈 검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게 가리불, 어떤 게 리불, 어떤 게 안즈 검정 뭘까요? 자, 세 개 맞추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코드 보면서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못 맞추겠더라고요 진짜. 이걸 어떻게 맞추나 싶었어 이거를. 리불은 왼쪽, 안즈 검정 오른쪽, 가운데가 가리불이라는 건가요? 가리불이 오른쪽이다. 자, 한 문제만 좀 천천히 해봅시다. 리불, 가리불, 안즈 블레인가요?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자, 안즈 검정이란 나 처음 알았어. 나도 안즈 검정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 진짜. 리불, 가리불, 안즈 검정 나오고요. 리불, 가리불, 안즈 검정 나오고요. 오, 다들 지금 추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불이 그 리불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자,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왼쪽 리불, 가운데 안즈 검정, 오른쪽 가리불. 자, 1분 시간만 더 드리겠습니다. 1분 시간 타이머. 자, 1분의 시간 타이머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거는 뭐 1분 넘어가고 그냥 바로 정답 맞춰볼까요 한번 또? 자, 첫 번째 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맨 왼쪽 거. 자, 맨 왼쪽 거는요 바로 리불입니다. 자, 맨 왼쪽 리불이죠. 리불 다들 맞추셨고요. 자, 그럼 가리불이냐 안즈검정이냐 둘 중에 어느 게 가리불이고 안즈검정이 나오는지.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 결과냐? 두 번째 결과는 가리불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 보겠죠? 안즈검정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리불, 가리불, 안즈검정이었습니다. 맞추신 분이 지금 김띠님. 아니요. 맞추신 분이 지금 리불, 가리불, 안즈니까 소휘님, 빤님. 와, 맞추시네요 이걸 또. 괜찮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문제 더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넘어가고요.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 자, 이번엔 보라 계열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진영보라, 형보라, 나비형보라가 있습니다. 나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 이때 근데 일단 이때 이런 게. 자, 1분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1분 시간 컴온. 자, 기부어 찍어라도 보세요. 자, 나비형보라, 진영보라, 형보라 나왔고요. 궁금한 게 여러분들, 나비형보라 이런 거 뭐예요? 나비형보라는 뭐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아, 보통 키트명이야? 자 여러분들 30초 왔어. 자, 답변 쓰세요. 답변. 아, 나비 키트 이런 거구나. 오, 신기하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맨 왼쪽 거 나비형보라, 진형보라, 형보라. 자, 김띠님, 김띠는 사람이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 마지막으로 줄게. 김띠인 사람이 지금 바꿀 기회 마지막으로 줄게요. 아쉬워서 그래. 자, 본인 그걸로 할 겁니까? 나비 형보라, 진형보라, 형보라 그걸로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마지막으로 지금.
빨리 말해.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답변요. 바로 진영보라 맞췄습니다. 자, 진영보라 다들 대부분 맞췄고요. 빠님 실패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형보라였습니다. 세 번째 나비 형보라였습니다. 나비 김띠인 사람님. 김띠인 사람님 실패. 자, 맞추신 분들 미아피님, 그 다음에 진형보라. 아 미아피님밖에 없네요. 아이고 김띠님. 아이고 김띠인 사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 이거 아쉬워가지고 이거 참 이거. 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자, 자 3번 문제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여러분들. 자 3번 문제 해볼까요? Let's go. 자 2회카 시리즈입니다. 이제 2회카 시리즈. 자 이 중에 2회카, 연2회카, 키친 2회카 하겠습니다. 키친. 자 볼까요? 2회카, 연2회카, 키친 2회카. 요렇게 있습니다. 자 맞춰보시죠. 어떤 걸까요? 2회카도 이렇게 3개가 있는 건 난 처음 알았어. 연2회카, 2회카, 키친 2회카, 연2회카, 키친 2회카, 연2회카 이렇게. 연2회카, 허공공공님 죄송한데 연2회카 왜 두 번 나오시죠? 자 맨 왼쪽이 연2회카 많이 나오네요. 진짜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김...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맨 왼쪽 것부터 확인해볼까요? 자 맨 왼쪽에 있는 키티는 과연 뭘까요? 정답은 연이회카. 자 연이회카 다들 잘 맞추셨습니다. 연이회카. 오 잘 맞췄네요 다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의 정답은 키찐이회카였습니다. 여기서 갈렸네요. 자 마지막 거 2회카. 아, 자 여기서 갈렸죠. 맞추신 분 연희 키찌 연희. 자 엘렌이 맞췄고요. 희극소관에 맞췄고요. 허공공원이 맞추셨고요. 빠님 그다음에 티모님, 김띠님 맞추셨고요. 미아피님 맞추셨고요. 맞추셨네요. 자 잘 맞추셨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쉽지만 대망의 마지막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나와주세요. 자 리화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 리화 시리즈. 자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리화 시리즈. 자 리화 시리즈입니다. 이 중에서 리화, 탕리화, 안즈리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자 맞춰보세요. 뭐가 리화고 뭐가 탕리화고 뭐가 안즈리화일까요? 자, 리화, 안지리화, 탕리화 먼저 빠님 말씀하시고요. 허공호님. 자, 갈리고 있네요. 갈리고 있어요. 안지리화, 리화, 탕리화 갈리고 있어요. 아, 이번 거 메인곡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양심상 포토샵을 찍어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스포이드로 지금 설마? 그쵸? 뭐 근데 그럴 시간은 없을까요? 그렇게 또. 에헤이 과연 없겠죠. 자 30초 나왔습니다. 그게 더 대단한 거야? 첫번 리화 안지리아 마지막 탕리화 아니면 안지리아 탕리화. 자 아니면으로 하지 말고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자 15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자 오케이 해제. 자 정답 해볼까요? 자 네, 정답 해볼게요. 자 맨 왼쪽에 있는 거 정답은요 안즈리화였습니다. 자 안즈리화 하신 분들 엘렌님, 김띠님, 버드앤님, 리나, 허공공님, 안즈리화. 자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정답은요 바로 리화, 탕리화. 자 왼쪽부터 안즈리와 리화, 탕리화였습니다. 아이고. 자 맞추신 분들 누구누구 계시죠 지금? 안즈리와 리화, 안즈리와 리화. 지금 맞추신 분들요 엘렌님, 김띠인 사람님, 그리고 버드님, 리나, 허공공님. 좋아요. 자, 클라리넷이 맞췄나요? 좋습니다. 아이고. 자, 아쉽지만,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러분들. 자,
너 어떻게 얼마 맞추는지 또 제일 많이 맞춰본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해주시고요. 자 일단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문제였고 다음에 다른 문제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형코드 마음에 드는 지형코드 맞추기 컨텐츠 종료하겠습니다. 녹방 종료. 안녕.